30대 결혼해도 70년 같이 살아야 돼요. 네, 맞아요. Why? 그래도 이슬람교가 많은데도 좀 개반주기 나라죠. 완전해. 맞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 이슬람 나라인가 가끔 그런 나라들이 많아. 근데 히잡도 안 쓰고 네. 뭐 안 가려도 되고 그냥 사실상 그냥 편하게 살아요. 결혼 안 해도 되죠. 완전. 노촌이 아니세요? 미안해요. 그럼 모로코에서 이슬람교에서는 일찍 결혼하잖아요. 어우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 주변 사람 다 결혼 안 했어요. 그럼 괜찮다. 지금 여자다가 아마 서른 넘어서 이제 약간 많이 좋아졌네. 예. 약간 판스 영향 받아서 그런 건가? 뭐 압박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모로코는 제일 큰 도시가 우리는 수도는 라바트고 제일 큰 도시는 카사블랑카. 카사블랑카 가고 싶다. 에. 저는 원래 스페인 갔다가 스페인에서는 뭘 깝깝차는 금방 가는 거거든. 갔었어야 됐어요 언니. 아 근데 나 바보. 아 안 갔어. 근데 코로나 끝나면 가려고.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여행 진짜 많이 다니는데 요즘엔 안 가지 2년이나 돼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서도 촬영하고 진짜 그가 코로나 이후 어떤 모습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고.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진짜 너무 여기가 너무 만족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려고요? 저는 하고 싶어요. 예. 진짜요? 예, 그럼 진짜 하고 싶어요. 평생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마인드로 평생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아예 할 생각 없어요. 진짜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저도 결혼을 아직도 안 했으니까 무자일 씨는 결혼할 생각이 없냐? 아니 저는 원래 늦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달라요. 여자가 무조건 20대에 결혼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잘 만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고 파티마 씨는 결혼하기 싫으면 본인이 선택이니까 맞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강한 여자네. 저 소개팅 내봤어요? 한국에서? 안 해봤어요. 왜? 대학교 때 하는 거야 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았지. 모로코에서 소개팅 있어요? 소개팅은 없는데 부모님 시켜주는 거. 그거 뭐지? 선이 있어요. 선은 있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 이제 소개팅을 안 해봤죠? 네, 저는 자만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요 그럼? 말이 통하는 이게 티키타가 잘 되는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해. 중요하죠. 예. 근데 그러면서 남자가 말이 너무 많으면? 말이 너무 많으면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더 말이 많으니까. 저는 차라리 말이 좀 없는 편도 좋아해요. 저도 말이 많아서. 아 진짜요? 저는 내 말 듣는 남자 좋아해. 근데 뭐지, 한국에서는 마지막 10번은 말 더 많은 남자 만나기 힘든데. 말이 힘들죠. 그래서 혹시 나 있으면 상관없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럼 재밌는 남자 네. 좋아요? 재밌는 남자. 약간 내가 개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 근데 그럼 외모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나만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예. 처음부터 좀 그런 건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간 지 오래됐었나요? 저 가봤어요 그래도. 코로나 언제 로 갔어요? 여름에. 뚫고 갔어요? 몇 시간 걸리죠? 23시간 정도 걸려요. 어디서 동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유럽? 저는 이번에 카타르. 카타르 많이 도하에서 갈아타고 그다음에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 2주 격리하셨어요? 맞아요. 아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우즈벡 가야 되는데 격리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 나라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한국 확진자가 되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격리 면제. 여기만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도 2주만 버리고 가자. 지금 모로코는 확진자가 많아요? 지금 100명대. 한 몇 달 동안 계속 100명대. 별 말이 없어요. 예.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써요 사람들이? 아니요. 아닌데도 되게 한국처럼 잘 찍히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그 QR코드 있거나 이런 거는 그런 시스템에 거 도입? 아예 없어요. QR코드 자체가 없어요. 도입되지 않았구나. 도입도 안 돼 있고 이런 요즘은 그 백신 패스? Yes. 그거 지금 이제 도입이 됐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우리는 카드로 그 대신. 카드로? 카드. 핸드폰으로 아니고? 잃어버리면 어떡해? 재발급 받아야죠. 제목 잡았다. 근데 재발급은 모로코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죠? 맞아요.
예. 여권 받는 게 얼마나 걸려? 내략 뭐 그냥 궁금해서. 정식적으로 받으려면 2주. 아는 사람 있으면 3일. 아 역시 우리도 그랬어. 뒷돈 주면은 3일. 네. 아는은 내가 그 누구의 딸인데 아 오케이. 근데 여기 대학을 나오면 모로코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아 그 생각으로는 한국에 안 왔죠. 아 그러니까 모로코 살기 싫은 거예요? 에, 다시는 굳이? 네. 왜요? 모로코는 별로예요? 살기에는? 살기 싫은 일이라기보다는 나 어릴 때 나왔으니까 집을 굳이 다시. 그렇죠. 원래 외국인들이 그러죠. 저도 그래요. 우즈벡 국적을 포기하셨을 때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았냐? 어 전혀.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절대 안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나가면 끝나는 거지. 내가 곧 결혼하든 국적 바꾸든 이민가든 내 선택이야. 어, 누구야? 나는 부모님한테는 허락받는 거 아니고 알려주는 거야. 이런 상황이다. 알고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허락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하셔 갖고 네. 계셔서 살짝 이런 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질문 들으면 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개반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왜냐면 떨어져 사니까 약간 내 삶이고 내가 뭘 하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물론 알려드려야 되지만 굳이 거기서 막 물어보고 그대로 하면 어차피 알려드려도 여기랑 거기랑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20대 후반이긴 한데 네. 되게 성인이지 외국에서는. 맞아요. 되게 성인이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네. 나 허락받고 부모님한테 가면 오 너 왜 이거 이거 너 몇 살이냐 이렇게 진짜, 되는 거니까 진짜. 이래서 아까 맞아요. 부모님한테 아 나 그냥 여기 평생 살게 알았어 부부하면 되는 거죠. 예. 나쁘게 말하면 멋대로 살고 좋게 말하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다. 아, 자유로운 영혼이. 어, 맞아요. 아, 즐거워야지 인생이라는 그래서 거. 유학을 온 거죠. 아, 잘 봤네요, 그러면. 네. 아,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당연히 뭐 원래 일찍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100세 시대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야. 우리 100세 시대. 옛날에는 일찍 결혼하고 애가 없으면 친구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결혼 안 해도 친구 너무 엄청 많아. 맞죠. 널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대 결혼해도 70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 맞아요. Why? 그러네. 30대만 결혼해도 70세 같은 사람이 70년이나 살아야 된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 뭐 좋은 사람이면 무섭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면 지겹겠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이제 취직도 하고 그치. 좀 놀아야지. 아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도. 진짜 되게 밝고 성격도 되게 여자로서는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는 나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맞아요. 멋있어요. 오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언니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게스트가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려줘. 우리 파티마 씨 고마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